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야 아재와 라벤더의 부모님 댁에서 소소한 일상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목포 앞에 대교를 달리다 보면 바닷바람이 불어와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새소리, 물소리, 시원한 공기를 느낄 수 있죠. 늘 부모님이 보내주신 양파를 받아 먹기만 했는데 올해는 부모님이 농사 지어 놓으신 양파를 담아 옮기는 일을 하면서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호야 아재와 라벤더의 양파 옮기는 작업 영상 함께 보실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자, 하나 잡고 나갑니다. 으쌰.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일당은 무겁습니다. 양파 한 자루 얻어가면 일당입니다. 아유, 열심히 해야 되겠네. 작년에도 이거 양파 맛있게 잘 먹었는데 빨리 담아요. 저는 영상을 찍고 있을 테니까 잘 담아봐요. 야, 바람도 불고 좋네. 바람이 아주 좋네. 오, 주변 경치가 아주 좋아요. 여기 옆에 보리밭도 있고. 오, 노지 자연산 양파. 오, 여기 대나무도 있고. 하우스가 아니에요. 네, 경치가 아주 좋아요. 노지 양파. 노지 양파 단맛이 끝내줍니다. 누가 보면 양파 광고하는 차 있어. 자연산 양파. 여러분들 구경하기 힘든 양파예요. 자연산. 완전 자연산. 오늘따라 왜 말이 많아졌어? 오. 완전 자연산. 양파가 아주 탱글탱글하니 잘 연그렀네. 짜장면집에서 이 양파 쓰면 대박납니다. 어싸. 짜장면집에 보낼 양파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고급 양파입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양파가 아니에요. 와,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 야, 주변 경치가, 다녀오세요. 여기 보리밭 찍고 있을게요. 보리밭. 이 보리밭도 있네, 여기. 야, 보리밭 오랜만이다. 보리밭 사이길로. 야, 오늘 날씨도 좋고 바람도 산들산들 불고 좋네요. 경치도 좋고. 자, 저도 이제 양파를 담아 보겠습니다. 열심히 담으세요. 한 번만 더 찍고 그만 찍으세요. 네. 일하세요. 나 원래 영상 찍는 사람인데 일 안 하는데 여기 와서 일을 해야 되겠네. 양파를 실감나게 찍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담으세요. 근데 여기를 담다가 말한 것처럼 지나가면 어떡해. 잘 지나야지. 잘 담아야지요. 안전한 것도 담아가겠지. 우와, 바람 많이 분다. 주변 경치 한번 보여드리고. 자, 경치 한번 보고 그만. 양파 담는 거 처음 보신 분들 많죠?
부모님 댁에 와서 불효 자식이 된 저희는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한 부모는 열 자식을 길러내셔도 열 자식은 한 부모님을 자신들 길러주신 것처럼 효도를 못한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호야아재와 라벤더는 효자 효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수소역으로 올라올 때 바리바리 더 못 주셔서 마음 아파하시는 부모님을 뒤로하고 오는 발걸음이 무거운 날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호야아재와 라벤더의 부모님 댁에서 소소한 일상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